영화 투자 배급 사업 업체인 쇼박스는 최근 마음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한 1,316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마음 스튜디오 측이 납입기일 내 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행 여부 확인 요구에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어센 에어로스페이스, GW바이텍, 레드로버 등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카인드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변경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2건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공시를 통해 밝힐 충분히 결정된 유상증자 등의 투자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